전치사를 무조건 문장 끝으로 다 보낸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입니다. 보세요. He has often missed a girl since the day on which he first met her. 그는 종종 그 소녀를 그리워했다. 언제부터? 처음 만난 날부터! 그랬습니다. 소위 말해서 만난 날이니 때입니다. 때라고 이 때인데 이 오늘 뒤로 보낼 수가 없다. 아예. 뒤로 보낼 수 없는데 뒤로 보내가지고 위치 생략?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안 돼. 안 위치를 한 단어로 when입니다. 한 단어로 when. 그래서 이 안은 때를 나타내는 전치사 안은 뒤로 보낼 수가 없다는 영문법이 있습니다. 관계부사에서 나옵니다. 이렇게 뒤로 보내고 생략하면 안 된다. 마찬가지로 there was something impressive in the manner in which he lived life. 그가 인생을 살아갔던 그 방식에 있어서 뭔가 감동적인 면이 있었다. 그러면 여기에 매너가 소위 말해서 양태를 나타낸다. 양태 방법이니까. 그러면 이 인위치 대신에 여기 이를 뒤로 보내가지고 생략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. 원래 인위치가 방법이니까 how 의미죠. 그러나 how도 쓸 수가 없어요. how와 매너는 같이 못 쓰니까 방법인데 이를 뒤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. 양태나 때를 나타낼 때의 전치사는 문장의 끝으로 갈 수가 없다. 그러므로 생략할 수가 없다. 그런 말이 되십니다. 마지막. 전치사가 강정 목적어에 해당하는 부사고를 이끄는 to일 때, 이 to가 전치사가 에게의 뜻을 가질 때는 역시 생략할 수 없습니다. 내가 내 아이스크림을 준 소녀 누구에게 줬어? 그 소녀에게 줬죠. 그 소녀에게 내가 아이스크림 줬단 말이야. 그러면 애기가 투가 뒤로 갔네? 투가 뒤로 갈 수 있는데 생략은 안 된다 이것입니다. 근데 가끔 보면은 생략된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지극히 무식한 사람들의 표현이다.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. 아, 이거 맞았을까? 아, 이런 것도 있네?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완전 무시해버려야 됩니다. 여러분 인생 망치는 것들이거든. 그래서 내가 아이스크림 준 그 소녀에게 앞에 있어 내고 뒤에 있어 대나 뒤에로 간다고 해서 또 생략을 해서는 안 된다. 그런데 생략한 것이 종종 있어요. 그러나 그런 것들은 무식한 대거다. 그렇게 가장 격식을 갖추지 않은 그런 표현이다. 영문법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런 것들을 무시해야 됩니다. 내가 아이스크림 준 소녀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. 그런 말이 되었습니다. 자,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분열문을 제게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기억해.